오늘은 요한복음 3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구주가 탄생하셨다. 참 베들레헴 근교에 있는 그 목자들에게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천사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밝은 빛을 보고 깜짝 놀라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구주 예수가 탄생하셨다는 이러한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곳에 임재하여서 참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러한 놀라운 찬송이 울려 퍼지면서 구주의 탄생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그 이후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유명한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참 힘든 일을 당하고 각종 질병으로 또 갑작스런 사고로 또 전쟁으로 기근으로 지진으로 사업의 실패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 이러한 옛말이 틀림없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 바로 생로병사의 문제입니다. 태어나면 늙어지게 되고 또 늙어지면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운명이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유명한 그 캐나다 심리학자인 폴 웡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인생의 그 열차를 타고 가는 여행객과 같은데 즐겁게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산천 초목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탄성을 지르고 하는데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렁이기. 사람들이 그냥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기차가 그냥 브레이크가 들질 않는 거야. 근데 낭떠러지를 향하여 그냥 돌진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야. 탈출할 수 있는 출구도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과 같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면 죽음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는 기차 속에 탄 사람과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종교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어떻게 하면 죽음에서 해탈할 수 있나? 인생에 이러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는가?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많은 의학을 연구하고 많은 명상가들이 또 종교 철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거.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의학이 발달을 해도 생명은 조금 연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도대체 죽음이라는 게 왜 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죽는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이 났다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에게 끊어지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늙어지게 되고 가시와 엉겅퀴를 또 모든 자연도 인간과 함께 타락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의 세포는 네 번 재생할 수가 있지만 그 한 번에 30년에 한 번이에요. 염색체라고 하는 우리의 세포의 핵의 염색체 유전 인자가 네 번까지는 재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에 30년씩이야. 4 곱하기 3 하면은 30 하면은 120년의 인생이라 해요. 정말 극도로 살아봐야 최대로 살아서 120년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바꿀 수 없는 진리예요. 노아의 잠 홍수 이후에 그 전에는 사람들이 969세까지도 살았잖아요. 무드셀레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궁창이 이 물층이라고 말하죠. 그 물층이 그냥 쏟아진 거예요. 첫 번째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지구가 온화한 기후였어요. 남극도 없고 북극도 없는 그런 온화한 기후. 그리고 우주에서 이 방사되는 방사선들이 물층에 의해서 다 막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전자가 파괴되지 아니하고 1000살 가까이까지 살 수 있는 수명을 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노아의 홍수 이후로부터 갑자기 120세 이하로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래는 아담은 죽지 않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사람의 수명이 정해졌고 그 수명대로 점점 이렇게 수명이 쭉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참 18세기, 19세기 이전만 해도 인간의 수명은 50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평균 수명은 심지어 36세, 40세를 넘기지 못했어요. 불과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제가 존경하는 의학자 중에 샘멜바이스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19세기 초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고 나면 말이에요. 그 산부들이 10명 중에 아니 100명 중에 10명이 죽는 거예요. 10명 중에 한 명이 죽는 거예요. 산후열로 죽는 것입니다. 난산에서 죽는 게 아니라 애는 잘 낳는데 10명 중에 한 명이 열이 나고 쇼크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 샘멜바이스 헝가리 의사인데 독일계 헝가리 의사입니다. 샘멜바이스. 그래서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산후에 의사가 부인과 진단을 한 후에 그 사람들은 많이 죽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의사가 손을 좀 잘 씻고 진단을 했더니 죽는 확률이 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샘멜바이스는 아하, 이게 분명히 의사의 손과 관계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클로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소독제가 별로 없었고 염소자 염소 그 수영장에 뿌리는 염소 그 염소를 가지고 손을 잘 씻고 소독을 철저하게 하고 산후 진단을 했더니 100명 중에 10명이 죽었던 산부가 한 명으로 줄은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죠. 갑자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뭘 말하느냐? 분명히 그게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손에서 세균이 감염이 된 채로 부인과 산후에 이러한 감염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학자들은 그걸 부인한 것이에요. 그러나 열매로서 그 원인을 알게 된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그때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이라 이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 믿지 못했던가? 땅을 치고 통곡하며 이를 갈며 후회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내 공로는 없는데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천국에 왔구나. 그래서 오직 천국에서는 예수의 그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끊임없이 찬양을 받으시는 그 찬양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로 인한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에게 노예 생활을 한거 아닙니까?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마귀예요.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왜 사망의 권세입니까? 죄로 인하여, 인간의 범죄한 걸로 인하여 결국은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를 사람들을 공격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모든 근본 원인은 사람의 죄요. 죄를 짓게 하는 미혹의 영, 바로 마귀가 그 주범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므로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걸 말씀하셨어요. 죽은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르다를 찾았습니다. 마리아를 찾았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는 네, 믿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삶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현장에서 각색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중생들에게 인생들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결국 살아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또한 복음을 전하시러 나인성 지방을 지나가실 때 멀리서 사람들이 울며 불며 관을 메고 오는 거예요. 그 뒤에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은 과부가 슬피 울며 불며 그 관을 따라 장사지내러 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통분히 여기셨어요. 인생의 이 죽음의 문제, 이 문제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 있냐, 비극적인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무리들을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며 아들아 일어나라 명령하실 때 그 아들이 일어나 앉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말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죽음으로 인한 문제들, 질병으로 인한 문제들,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자녀와 부모 간의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게 어디가 있어요? 죽음 외에 모든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는가. 좀 집중하세요, 여러분. 딴 데 흐트러지면 안 돼요. 마음을 딱 보고 이 말씀을 듣기를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오셨지만은, 그리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소생시키시고 각색 질병에서 낫게 하셨지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서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디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느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밖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제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바로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성전이에요. 몸이 성전이라 이겁니다.
움직이는 성전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린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내가 그날이 오게 되면 바로 그날이 언제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날이 오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오신 분이라 이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튜빙겐 대학의 신학 교수인 헤르만 궁켈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뭐 신학 노선을 제가 따른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그 말 중에 Sitz im Lebe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 영어로 말하면 setting in the people's life라는 거예요. 사람의 삶 속에 세팅되어 오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더 이상 성전에 거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창기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셔요. 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시고 나타나시는 그러한 놀라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중요한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심판 때에 누구나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했다는 거예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좌편에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복을 받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보았느니라.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언제 예수님을 내가 물을 주었습니까? 언제 예수님께 내가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옥에 갇혔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병들어 있었습니까? 나를 믿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작은 소자의 몸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것만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작은 소자에게 내 형제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좌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하셨습니다. 저주하셨어요. 뭐라고 저주하셨어요?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너는 내가 주릴 때 내게 먹을 거안 줬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지 않았어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고쳐주지 않았어. 내가 갇혀 있을 때 나를 찾아보지 않았지 않느냐. 깜짝 놀란. 언제 예수님이 병들었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목이 말랐습니까? 나를 믿는 작은 소자를 핍박하고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지 아니하고 그런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참담한 거예요. 어디예요? 그 결과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의 지옥불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sit in heaven,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다. 우리끼리 할렐루야 아멘 하고 우리끼리 신앙촌 만들어서 세상은 너무 타락했으니까 그 외면하고 물드니까 오염되지 않게 우리끼리 합시다. 그게 다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굶주린 자를 먹이기 위해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믿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사랑이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상을 받는 것은 다 자선을 베풀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믿는 형제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소자에게 행한 것이 보상을 받는 거예요. 자칫 이런 것들을 잘못 생각하면, 그러면 내 판단대로 저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고, 굶주렸는데도 마음대로 해도 되고, 뭐 외면해도, 이것이 아니죠. 여기에 말씀하시기는 갈라디아서 6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착한 일을 하라는 얘기야. 우리가 알수 없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그 사람 안에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처음 대면하는 사람이 거지 안에 예수님이 계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모시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은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니, 목사님, 그건 당연하지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낳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어디로 듣습니까? 귀로 듣습니다. 그러면 귀에 들리면 고막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뇌령, 신경조직을 통해서, 청신경을 통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도록, 청신경, 바로 그 다음에 중추신경 통해서 뇌의 전정부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뇌에 전달을 시킨 거예요. 전달을. 그러면 그걸 듣고 그냥 튕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말씀은 들었지만 믿음이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디로 갑니까?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변화를 받는 거예요.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을 받으면 이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 흔들려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디에 오신 것입니까?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바로 회개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 첫말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의 기지들을 다 파쇄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예수 믿고 금방 성자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영적 전쟁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매일매일 십자가를 통해서 잘못된 생각의 기지를 파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모든 어떤 세계관, 이념,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철학들이 있죠. 세상의 철학. 이념들이 있어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여러 가지 이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념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이념을 가지고 지상에 낙원을 세우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전쟁과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의 모든 기지를 다 멸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우리의 뇌를 세뇌시키는 거야, 세뇌. 그래야 마음속에 자기의 기질을 꽉 사람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단들이나 어떤 이념주의자들을 보게 되면 사람을 공부 학습시키는 학습. 맨날 학습이야. 이단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뇌를 세뇌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뇌에서 옵니까?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뇌에서 생각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나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 더 확실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영혼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생각이.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다. 여러분 생각이 우리의 삶을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말라 이게 마귀의 거짓말에. 세상의 이념과 철학에 속지 말라 이거예요. 교육 잘못 받으면 사람들이 망가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을 다 똥으로 여겼어.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야. 왜냐?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 그 지식을 가지고 스테판을 순교시켰잖아요. 돌을 던져서. 중인이 됐잖아. 그 지식을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받고 나서 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다 마귀적인 것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마귀의 일을, 마귀의 기제를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본이 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정결하고 성결케 하신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내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게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뭐하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신 것은 왜입니까,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일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사탄의 기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짓된 이념과 철학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을 주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근데 사실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죄인을 뭐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 시편 1편의 1절부터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부터 마귀의 일은 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의심들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의심. 두 번째 뭐예요? 반역이에요.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분열입니다. 일치가 있는 곳에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욕심.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정욕을 불러일으켜서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기 아니면 뭐 죽지 못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서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야. 고문을 받아도 꼼짝없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원하는 대로 죽을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가 바로 마귀의 일이 죽음 아닙니까? 이 죽음을 파괴시키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잘 되새기면서 오늘도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지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진노가 임하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죄인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야. 회개하지 아니하는 한 그 사람은 그 죄와 함께 하나님의 저주를 진노하심을 받을 수가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조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랑으로 죄인까지 다 품으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뭐예요? 그 죄인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임재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가 없이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없이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님, 내가 주님을 믿었으므로 나는 이제 천국 갑니다. 착각하지 말게 하시네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항복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더 이상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가운데 오시옵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우리 주님 앞에 늘 나와 주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다 헌신하고 맡길 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길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